경상남도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최초로 지역 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 사업은 지역 내 500명 이하의 사업장 중 사업주가 노동자 해고나 무급휴직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면 정부가 인건비와 훈련비,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번 협약으로 7,800여 명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앞으로 이런 위기로부터 일자리도 지키고,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이 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작하는 시범 사업이 앞으로 성과를 내서 전국 17개 시도로 널리 확산되기도 기대하겠습니다.